것들을 간직한 채 떠나버린 뒤 난 후회한 거야. 너를 잊을 수 없어. 그리움을 참으려고 왔어 왔어. 다시 만난 나를 기다리면 너를 잊을 수 없어. 잠시 너를 홀로 남겨둘 뿐에 영원한 날들 위해 누구보다 잠시 나는 널 위해 떠나간 거야. 너를 잊을 수 없어. 그리움을 참으려고 왔어 왔어.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면 너를 잊을 수 없어. 잠시 너를 홀로 남겨둔 것뿐이야. 영원한 이쪽으로 오세요. 노래를 감상할 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. 지금 보면은 그렇죠.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부르고 환호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고 이런 노래는 조용히 감상을 하면서 들으면 훨씬 여러분이 더 감흥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노래를 더더욱 좋아하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방해도 안 되고 정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노래 뭐 딱 너를 잊을 수 없어 근데 언니! 이러면 그렇죠? 잘 생각해보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. 최현재 씨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내가 왜 두리번거리는지 아세요 지금? 아니요. 그러니까 노래할 때 좀 골고루 보면서 해요. 그렇게 여기만 뚫어져 보지 말고. 자 계속해서 근데 오늘 어떻게 이쁘고 늘씬하고 멋있는 건 좋지만 옷은 어디다 두고 왔어? 자 최현재 씨의 다음 노래 박수 크게 청해 듣겠습니다. 예. 여러분들에게 제 2집 앨범에 있는 끊어진 반지 들려드리겠습니다.
그대로.